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일본 미학을 다루고 있는데, 일본은 미학으로 다룰 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역사로 다루면 참 불쾌해지는데, 미학으로 다루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모노노 아와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노라는 것이 물질, 물이라고, 사물이라고 하죠, 사물. 사물이 갖고 있는 아와레, 애상, 애상. 자, 요, 모노노 아와레는 이제 헤이안 시대에는 이제 불교가 융성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미학이 특히 또 자리를 잡게 되고, 불교의 그 재행무상, 불변하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고 일체의 현상은 영하는 것이 없다는 그런 불교의 철학이 미학으로 들어와서 이 모노노 아와레를 낳게 됐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이 3월, 4월 이때가 제일 인기예요. 이때가 이 꽃 구경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 소풍 와서 도시락 싸들고 와서 벚꽃 나무 밑에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이제 즐기는 것이 일본의 이제 중요 문화 행사죠. 일본 사람들이 왜 저렇게 그 벚꽃을 좋아하는가? 좀 그건 좀 남다른 감성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저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다운 걸까요? 색이 아름다운 걸까요? 철학적인 질문을 하다.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집단의 아름다운 거예요. 집단? 소멸하니까. 소멸하니까? 네, 치니까. 색이나 형태나. 색이나 형태에서 오는. 나도 신비스러운. 네. 그럼 만약에 그런 꽃이 사시사철 피어있다면 아름다울까요? 그렇죠. 물론 뭐 그건 변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지금처럼 두지는 않겠죠. 왜 초봄에 저 꽃놀이를 가느냐. 그때는 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는 꽃이 없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거든요. 없으니까. 매일 있으면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죠. 눈도 마찬가지예요. 눈도 처음에 오는 첫눈이 우리가 그리운 것이지 2월달에 지극히 쏟아지는 그 눈은 지긋지긋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꽃이 아름다운 것은 겨울에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피우는 거잖아요. 며칠 못 피어있지만 그 겨울의 한파를 이겨낸 그 거기서 그 생명력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애상 모노노 아와레를 거기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꽃과 어떤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죠. 공감. 그러면 나도 그러면 곧 사라지겠구나. 인생 무상은 거기서 또 느끼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나의 현재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산다. 그럼 대체 다 그렇죠. 내가 곧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6개월 정도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시험, 어차피 다 시험부잖아요. 이거 시험부인데 너무 오래 산다고 생각하면은 대체 다 정말 중요한 일을 못해요. 너무 한 일주일 때 죽는다. 그것도 너무 급해. 사진 정리하고 뭐 이런 거라면 급해. 한 6개월 정도 잡아놓으면은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선택할 때. 그러니까 뭐 6개월 후에 죽는데 내가 돈을 위해서 뭘 선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를 선택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선택이 매 순간 선택 그 자체가 예술인데 우리는 이
죽음을 알기 때문에 그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꽃의 죽음에서, 꽃의 무상함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모노노 아가레의 일본의 미에 전시회도 있는데,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모노노 아가레가 중요한 미학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와레라는 말을 그 물론 뭐 슬프다, 예상적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조금 넓게 이걸 미학적으로 더 넓게 번역을 하면은 공감 능력이라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좀 그렇게도 많이 일본 사람 미학자들이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사물을 접해서 내가 동하는 그 마음, 어떤 그 감정의 동요 이런 것을 모노노 아와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노노 아와레가 없는 사람들은 자연을 봐도 아무 감흥이 없죠. 그죠? 감흥이 없어진다. 이게 이제 위기인데, 사람을 봐도 감흥이 없고, 자연을 봐도 감흥이 없고, 그러면은 이게 정서가 굉장히 삭막해져요. 이 살아있다는 거는 감흥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 공명이 잘 된다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그 일본 미학의 특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사물을 보면은 이 감흥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토리 모리나가라는 사람이 이 모노노 아와레라는 이 책을 쓰는데 이 책에는 이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노노 아와레는 사물을 접하여 기쁘거나 슬픈 일에 마음을 헤아려 아는 것이다. 이 세상은 모노노 아와레의 바다이다. 그러니까 꼭 슬픈 것만이 모노노 아와레가 아니라 기쁜 것도 어떠한 대상을 접해서 내가 감흥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노노 아와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와레를 느낄 때 함께 아와레를 느끼고 다른 사람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인정에 맞는 것이고 모노노 아와레를 아는 것이다. 인정에 맞지 않은 모노노 아와레를 모르는 사람은 타자의 슬픔을 보아도 함께 슬퍼하지 못하며 타자가 기뻐하는 것을 보아도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악인이며 모노노 아와레를 아는 자가 선한 사람이다. 선악의 구분을 공감 능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공감 능력. 뭐 이 말도 저는 뭐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공자가 말했던 그 인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공감 능력이거든요. 내가 싫은 걸 남한테 하지 않고 내가 좋은 걸 남한테 한다. 이건 예수도 한 얘기지만 아무튼 이게 이제 그 공감 능력이 있으면은 일단 너 저기 내가 싫은 일을 남한테 하지 않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스스로 이제 선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모든 이 물, 모든 이 사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에 그걸 의인화시켜가지고 그 사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 그걸 모노가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노가타리. 물어. 합자로 하면 물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 스토리텔링을 잘해요. 아무리 하찮은 곳이라도 거기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사물을 인간보다 열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역사를 보존하고자 하는 사물의 역사.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의미가 없는 곳이 없는 거죠. 이거는 뭐 철학 자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뭐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 일본 한 철학가가 산책했던 길이에요. 가봤더니 뭐 별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볼 것도 없어요. 뭐 제가 자주 다니는 저 양재천 거기 훨씬 낫더라고요. 뭐 볼 것도 없는데 근데 이걸 관광지로 만들었어요. 네? 이게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지방 곳곳이 다 관광지가 되는 거죠. 일부는 박물관이 없는 데가 없어요. 곳곳 지방 곳곳에 다 그 지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이 물로 모노가타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고 뭐 그렇게 따지면 의미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만 해놓으면요 전국이 관광지예요. 의미 없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5천년 역사가 있는데 얼마나 다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거기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깊다는 것은 앞으로 문화의 시대에 엄청난 이거는 장점이거든요. 스토리텔링이 할 게 많잖아요. 네? 오징어 게임만 하나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소스들을 잘 활용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거 참 잘해요. 모노가타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 소설을 모노가타리라고 해요. 겐지 모노가타리 이렇게 불러요. 겐지 이야기.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야기인데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게 좀 감이 좀 잘 안 와요.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역사죠. 역사. 이 겐지 모노가타리는 무라사키 시키부라는 사람이 쓴 소설인데요. 일본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소설인데 54권으로 돼 있어요. 54권 읽으려면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여기에는 400여 명에 달하는 그 일부 다처제 시대를 살아가는 그 남녀의 인간관계가 아주 치밀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겐지인데 이 사람이 아주 꽃미남에다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거기다 또 뭐 재능이 많고 뭐 잘생기고 뭐 기회가 출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따랐겠어요. 그러니까 이 겐지가 그냥 바람핀 이야기들을 다 세세하게 기록해놨다. 아주 꼼꼼하게.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 역사가 그거 보면 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섬세하게 기록을 해놔가지고 일본인의 어떤 그 의식도 여기 다 들어있고 결국에는 이제 많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광역을 누리다가 늙어가면서 무상함을 깨닫고 불교적인 무상함을 깨닫고 절로 들어간다. 결론은 이제 그렇게 짓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런 그림도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 설국이라는 소설 많이 보셨을 텐데 영화도 나온 적이 있죠. 거기 나오는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그의 방 다다미 위에는 거의 날마다 죽어가는 벌레들이 있었다. 날개가 단단한 벌레는 한번 뒤집히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벌은 조금 걷다가 넘어지고 다시 걷다가 쓰러졌다. 계절이 바뀌듯 자연도 쓰러지고 마는 조용한 죽음이었으나 다가가 보면 다리나 촉각을 떨며 몸부림치고 있었다. 이들의 조촐한 죽음의 장소로서 다다미 8장 크기의 방은 지나치게 넓었다. 창문 철망에 오랫도록 앉아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이미 죽은 채 가랑잎처럼 부서지는 나방도 있었다. 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도 있었다. 시마무라는 그것을 손에 쥐고서 어째서 이토록 아름다운가 하고 생각했다. 자, 이 다다미방 안에서 일어나는 아주 소소한 그런 그 동물들의 어떤 생태를 아주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일본 사람들의 그 감성은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데 우리가 좀 느끼기 어려운 그런 그 섬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것을 미시적으로 보면서 오는 그런 감성인데 자 우쿄에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우쿄에 미술에서는 이 에도 시대 17, 18세기 우리로 하면 뭐 조선 후기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풍속화가 유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본식의 풍속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회에. 이것도 이제 그 아와렌 이야기 이제 변형돼 가지고 그 시대적인 모습으로 변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이제 뭐 전쟁이 많은 때라서 생활이 좀 비참해지면서 이제 불교적인 그런 염세주의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가 등장함으로써 그 에도가 이제 새로운 정치의 중심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상인과 수공업자 계급이 부상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존인이라고 부르는데 일본말로 존인. 이 존인들이 막강한 그 경제력을 누리게 되면서 그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문화를 찾게 되는데 뭐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들이죠. 갑자기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문화적으로 좀 이렇게 그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그런 사람들의 취향이 반영된 미술이 바로 우키요에다. 그러니까 이 우키요에는 이 뜬구름과 같은 부유하는 세상, 부유하는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부유하는 세상을 그린 그림. 어차피 뭐 죽는 거 아니냐. 근데 불교를 그 무상함을 해석하면서 어차피 죽는 거니까 뭐 한번 놀아보자 그거죠. 어차피 죽으니까. 근데 그런 어떤 약간 세속적인 문화가 반영된 그림이 우키요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생들의 모습 또 화려하고 요염한 그런 양식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우키요에가 19세기에 들어서 이 서양에 도자기가 수출되면서 포장지로 이 우키요에가 서양에 전해지면서 현대미술 작가들한테 굉장히 파급을 주게 됩니다. 19세기는 K-POP이 아니라 재패니즘이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은 이 우키요에였다고. 사실은 그것도 알고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기여를 많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자기가 일본이 그 도자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한국 임진왜란한테 잡아갔던 그 도공들, 한국 도공들이 다 그 기술을 전수를 해준 거거든요. 그때부터 일본이 세계적인 도자기 강국으로 돼가지고 서양에다가 도자기를 수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출할 때 포장지를 우키요에다 싸가지고 포장을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양 화가들이 그 우키요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은 히로시게라는 우키요에 작품인데 오른쪽 그림이 반고흐의 작품이에요. 보면은 똑같죠? 우키요에 보고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19세기의 서양 미술은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점이거든요. 그동안 고전 미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데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 찾을 때라고요. 어떻게 그런 원근법, 명암법 이런 전통적인 그 예술 기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뭐 특별한 뭐 대안이 없는데 우키요에를 보니까 그러니까 화려한 색채에다가 평면적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원근법이 없이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라는 점에서 아주 신선하게 그 동양의 이런 예술을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나라 민화가 들어갔으면은요 까무라쳤을 거라고요. 피카소의 입체주의, 뭐 초현실주의 거기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서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요즘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마틴트 도움이 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었고 일본은 이제 그 도자기를 수출했기 때문에 그 포장지에 이게 가는 바람에
일본 열풍이 불었다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것도 이제 반고흐 작품인데요. 한자까지 반고흐가 이렇게 한자까지 이렇게 흉내 그림 그리듯이 한자도 쓴 거죠. 자, 오른쪽에 것이 이제 고흐 작품이에요. 오이란 기생이죠, 기생을 그린 거. 그리고 이 그림 고흐의 그 탕기 노인 초상도 뒤에 보이는 저런 것도 다 우기우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모네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일본 문화를 좋아해가지고 말년에 그 자기 정원을 일본 정원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계속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게 일본 정원, 저런 식의 일본 정원이거든요. 지베르니. 그리고 우키우회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작품이 가치시카 후쿠사이의 후지산 전경인데 저 작품이 이제 제일 많이 서양에 소개돼서 많은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줬어요. 까미유 클로델, 그 로댕의 연인이죠. 까미유 클로델의 파도도 또 작품인 거죠. 드뷔시의 그 음악에 그 영향을 줬고, 뭐 굉장히 뭐 다양한 분야에 영감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카시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오카시. 헤이안 시대에 꽃피운 골개의 이야기인데, 골개라는 걸 아십니까? 골개. 우리말로 하면은 좀 해악에 가까운데, 뭐 서양식으로 하면은 뭐 코미디 뭐 그런 정서인데 밝고 아기자기한 여성적 감수성을 반영한 뮤지션이다 볼 수가 있고 일본의 골개와 한국의 해악은 좀 정서적으로는 밝은 정서지만 조금 다르다. 그 오카시라는 것은 아주 작은 거에서 느껴지는 밝고 명랑한 그런 생명력. 어떤 의외의 생명력이죠. 자, 한번 보죠. 자, 세이 슈라곤, 슈라곤이라는 궁녀죠, 궁녀. 중세 시대 그 궁녀인데, 궁녀가 쓴 수필집입니다. 마쿠라무 소식, 침초자라가지고 벽에 잘 때 그 벽에 옆에 놓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란 얘기죠. 자, 이분이 쓴 이 마쿠라노 소시의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렘, 가슴 두근거리는 것이라는 그런 주제인데요. 참새 새끼를 기르는 것, 어린 아이가 뛰어노는 곳 앞을 지나가는 것. 고급 향을 태우면서 혼자 누워있는 것, 방네품 거울이 조금 어두워진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신분이 높은 남자가 내 집 앞에 찬 세우고 시종에게 뭔가 묻는 것. 그때 가슴 설레겠죠? 머리 감고 화장하고 진한 향이 나는 옷을 입는 것, 그럴 때는 특별히 보는 사람이 없어도 가슴이 설렌다. 약속한 남자를 기다리는 밤은 빗소리나 바람소리에도 문득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자, 아주 그 섬세한 정서가 느껴지죠. 작은 것에서 발견하는 이런 가치죠. 환희, 기쁜 것. 평소에 존경하는 분의
노래의 입구나 아랫구를 모르셨을 때 바로 머리에 떠오르면 내 스스로 생각해도 기특하다. 보통 때는 곧잘 외우는 노래라도 다른 사람이 부르면 까맣게 생각나지 않는 법인데 말이다. 입살스러운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천벌 받을지 모르지만 기쁜 마음을 억누르기 힘들다. 아주 그 솔직한 그 마음의 상태인데 이 에세이라는 거는요, 그 대상이 자기의 감정이 되는 겁니다. 감정. 이 감정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을 접했을 때 거기서 스스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그 파동의 상태거든요. 그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로써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거친 거죠. 근데 이 에세이라는 것은 그 감정을 찬찬히 관조하면서 그 느낌의 상태를 언어화하는 거거든요. 이 에세이가 좋은 점은 감정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상으로 삼음으로 인해 가지고 감정으로서의 나와 그거를 바라보는 내가 분리가 된다는 거죠. 자, 저렇게 어떤 대상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 기뻐한 감정이 드는 것과 그 감정, 기쁨을 느끼는 나, 느끼는 나와 감정의 상태. 이게 분리되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인 거거든요. 자, 나는 기쁘다라는 말이 문장이 성립이 되죠. 나는 기쁘다. 그 다음에 나는 기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장도 말이 되죠. 그럼 기쁜 나와 알고 있는 나는 둘 다 내가 기쁜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알고 있는 내가 기쁜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평상시에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분노를 하고 있으면 내가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라고. 근데 그것이 하나의 대상이 되면은 나는 하나의 텍스트가 되는 거죠. 나의 감정이 일어남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재가 된다는 게 교재. 그게 시작이 될 때 진짜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를 교재로 삼을 때. 책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책이 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그걸 평상시에 일치 관계로 보고 있다. 분노한 거를 내가 분노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나의 감정이지 내가 아니라 감정이 나와 일치하지 않는다. 진짜 나는 그 감정을 느끼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게 뭉뚱그려 있다는 거죠. 시험을 감시하는 자와 시험 보는 자가 뭉뚱그려서 한 통속이 되면 여기서 비리가 일어난다. 우리 삶은 이 비리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관조해 나갈 때 분리가 되면서 남 얘기처럼 나를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주체적인 예술가가 되는 출발이라고요. 의경은 이제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거를,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 의경은 일어나는 거죠. 가슴에서. 뭔가 일어남이 있는 거죠. 그거를 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술을 하든 안 하든 간에 항상 그 훈련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어떤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진 글로 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훈련. 떨어뜨리는 훈련. 그래야 진짜 나가, 내가, 참나가 드러나는 거죠. 그때. 그걸 바라보는 게 참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참나가 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항상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얼빠졌다고 얘기하는데, 얼빠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분리시켜야 얼이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거기서 창의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를 쓰는 것은 굉장히 저는 그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는 거죠. 창의적을, 창의성을 기르는. 이런 걸 보면은요, 아주 그 섬세한 감정을 지금 다 잡아내고 있잖아요. 그죠? 뭐, 개몽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개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 그 자체를 기술하는 거야. 그윽한 못이 풀리는 거. 방 한쪽 구성이나 장지문 뒤에서 들을 때, 식사 중인지 젓가락 소리와 숟가락 소리가 섞여서 들리는 거. 그런 때 주연자 손잡이가 탁 하고 옆으로 넘어가는 소리 또한 마음이 끌린다. 새로 만든 하루의 채를 깨끗이 정리해 잘 살려놓은 불빛에 하루 안쪽에 그려진 그림이 보이면 매우 아름답다. 그 다음, 얄미운 것. 뭐든지 남의 탓을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신세 한탄을 하며 특히 남의 뒷얘기를 좋아하여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꼬치꼬치해서 알려드리고 혹시 얘기라도 안 해주면 원망을 늘어놓고 욕을 하며 또 남에게 들은 얘기도 원래부터 자기가 알던 것처럼 득이 양양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정말 꼴 물결이다. 뭐 화창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직 지금도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그 본성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공감대가 있어요. 시대를 초월해 이게 중세 시대 때 쓴 건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새벽에 헤어지는 법. 새벽녘 여자네 집에서 돌아가는 남자는 너무 복장을 단정히 하고 애봇이 모자입니다. 모자 끈을 너무 꽉 묶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나올 때도 일어나기 싫은 듯이 우물쭈물 하다가 여자가 날이 다 밝았어요. 다른 사람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재촉하는 말을 하면 그제야 겨우 한숨을 내쉬면서 정말 헤어지기 싫다는 듯이 하는 것이 좋다. 그저 우두커니 앉아서 사시눕기 입을 생각도 않다가 입을 여자 귀가 되고 밤에 한 얘기를 속삭이듯 하면서 손으로 속옷끈을 묶고 일어나서는 격자문을 밀어 올리고 쪽문 있는 곳까지 여자를 데려다 간 후 낮 동안 못 만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다시 한번 여자 속 여자 귀에 대고 속삭인다. 남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여자 쪽에서는 자연히 그 뒷모습을 쳐다보며 헤어지는 것을 슬퍼한다. 그 섬세한 테크닉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갑자기 생겨나도 벌떡 일어나 잽싸게 사실 이렇게 허리끈을 묶고 노산하고 가리긴 후 소매자락을 걷어 올리는 등 온 내무새를 매맞은 다음 허리띠를 꽉 메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애봇이 끈을 꽉 묶고 안에 집어넣고 반듯하게 다시 산다. 그리고 어젯밤에 베개 위에 놓아둔 부채나 조미를 더듬더듬 찾다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느냐까 하고 손으로 땅바닥을 쳐서 겨우 찾아낸 다음 휴 간신히 찾았네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리고는 그 부채를 마구 붙이며 품에 회지를 종이를 집어넣고 그럼 이만 신뢰하겠소이다 하며 돌아가는 것이 보통 남자들의 태도다. 자, 남자분들은 많이 참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가와이에 대해서 다루기는 가와이. 가와이는 사물의 미시적이고 응축된 아주 작은 것을 느끼는 발랄하고 귀여운 정서. 우리말로 하면 요즘 귀요미라는 말이 있죠. 귀요미. 네, 귀요미에 가까운 정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마쿠라노 소시에 나오는 데도 이제 이런 가와이의 정서가 느껴지는 부분이 인형의 작은 세간들, 연못에서 들어올린 작은 연꽃잎, 아주 작은 접시꽃, 무엇이든 작은 것은 다 귀엽다.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건 아주 특별한 정서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정서가 별로 없죠. 그래서 일본은 이런 그 인형, 아주 작은 그 인형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본 팝의 하나의 그 근원이라고 보는 거죠. 이 가와이를
이 책은 제가 그 요모타 이누이코라는 뭐 그다지 나이가 많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 가와이 일본 제국 일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참조를 했는데 이 책에 이제 이런 내용이 써여 있습니다. 상당히 그 정확하게 잘 쓴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작은 것, 어딘지 그리움을 자아내는 것, 지켜지지 않으면 금세 부서질지 모를 정도로 취약하고 덧없는 것, 어딘지 로맨틱하여 사랑을 정처없는 몽상의 세계로 이끄는 힘을 가진 것,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사랑스러운 감정이 부푸는 것,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데도 뭔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것, 어떤 평범한 물체라도 가와이라는 마법의 가루가 뿌려지면 금세 친밀감 넘치는 호의적인 표정을 짓게 되고 죄악의 그림자가 없는 한가한 유토피아가 펼쳐진다. 그곳에서는 현실적인 규칙의 굴레에서 해방된 이들이 봉제 인형이나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의 무한한 애정을 쏟아부으며 무시간적인 행복에 취해 정신을 잃곤 한다. 자, 일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작고 귀여운 그 인형 같은 거를 좋아하느냐. 이게 이제 그 유아 취향이죠, 일종의. 어린 시절에 그 이런 뭐 인형을 좋아하죠. 크면은 우리는 이런 정서가 없어지죠. 그 일종의 어떤 그 유토피아, 일본 사람들이 생각한 그 유토피아에는 이런 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무시간적인 행복. 어렸을 때 막 친구들이랑 그 인형 가지고 인형 놀이 하고 뭐 네가 엄마고 뭐 네가 아빠고 하면서 막 그 인형을 하다 보면 막 시간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어떤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어딘가에 몰입해 가지고 시간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찰나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현재의 그 찰나, 여기에서 영혼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매 순간을 그렇게 몰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거라고요. 매 순간을 몰입할 수 있다면 그게 영혼이니까, 찰나의 영혼이 있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이런 어떤 소꿉놀이 같은 데서 그런 무시간적인 영원성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팝아트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팝아트가 시작됐죠. 앤디 워홀의 팝아트를 많이 봤을 텐데 이런 것이 이제 일본식의 팝아트예요. 앤디 워홀은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런 상품들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일본은 이런 그 인형 같은 것들을 많이 갖다 놓기 때문에 뭐 딱 보면 일본적이라는 걸 빨리 우리가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의 팝아트는 이게 특별히 참 쉽지가 않아요. 일본은 뭐 이런 뭐 전통이 있고 미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일본의 유명한 팝 아티스트고요. 뭐 일본의 팝 아트를 끌고 가는 일본의 앤디 워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에 그 오타쿠라고 들어봤습니까? 오타쿠. 요즘에 그 오타쿠 문화가 아주 유행인데 오타쿠라는 것은 집안에 확 처박혀가지고 전문가는 아닌데 아무 전문가 이상의 어떤 전문성을 갖는 거예요. 요즘 뭐 집에서 뭐 게임만 하루 종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만화만 하루 종일 보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루 종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전공은 안 했어도 전문가 못지않게 어떤 깊이가 생기고 다 나름의 어떤 자기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오타쿠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일본의 그 하위 문화, 이미 오타쿠가 만들어낸 그 마마라든지 애니메이션, 이런 캐릭터들을 차용해가지고 그거를 예술로 바로 뽑아내기도 하고 또 상품으로 또 만들게 돼요. 앤디 워홀처럼 이걸 상품화 시켜가지고 뭐 유명한 그런 회사와 같이 이제 연계해가지고 루이비통 들어간 문양 봤죠? 그것도 다 이 작가가 한 거예요. 근데 그 우키우에가 이제 좀 이런 비슷한 어떤 양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파바트의 미야고고 이번 채색화의 어떤 우키우에적인 전통이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일본 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작가는 요시모토 나라라는 작가예요. 뭐 딱 작품을 봐도 야 일본적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것도 여기도 가와이 아주 작고 귀여운 거. 이 중국 작품들과 비교해 보면은 이제 확실하게 그 차이가 나죠. 거대한 스케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봉제 인형 아주 조그만한 그 인형을 이렇게 만들고 그 아이들을 그 모습을 아이들의 얼굴을 드러내는데 그 얼굴이 순수한 천진한 낭만한 얼굴이 아니라 눈꼬리가 착 짙게 올라가가지고 아주 사악하고 분노에 찬 그런 표정을 하고 있죠. 요즘 애들 보면 저 눈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주 섬뜩한 애들이 옛날처럼 막 순수 그런 눈빛이 아니고 쫙 짜리 보면 저런 눈빛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사회 이 작가는 그러니까 지금 저 아이들의 표정을 통해서 오늘날의 현대 사회를 반영하고자 하는 거예요. 일본식으로.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아주 천진난만하고 순진해야 할 그런 어린이의 표정에 저는 잔인하고 사악한 악당의 그런 표정을 해가지고 반전을 주는 거죠. 그 양면성을 드러내 보여주는 건데 자, 같은 작가인데요. 아무튼 뭐 대단히 뭐 가와이적인 그런 모습들 아주 조그만합니다. 인형도 조그만하고 그냥 상품과 작품이 그야말로 경계가 없어져 버린 상품 그냥 인형 하는 상품 같죠. 이렇게 이제 미학이 있다는 거는 이제 먹고 살 그 하나의 그 상품의 비전을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문화를 사는 것이고 그 정서를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민족의 미학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그 문화의 시대에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서양, 중국, 일본의 미학들은 전부 다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그 문화 의지와의 관련 속에서 미학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걸 살폈는데 그러면 한국은 뭐냐, 뭐가 있냐. 우리는 지금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지만 그게 어떠한 미학에서 나오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거를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왜? 미학이 없으니까요. 한국 미학이 없잖아요. 책이 없으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제가 한 10년 전에 전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 학기 저희 교재를 하고 있는 이 책을 쓰게 되는 거고요. 외국과 비교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그런 미학을 정립시켜 놔야 이 문화의 시대가 도래를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밑거림이 돼가지고 이런 코드 속에서 다양한 예술을 꽃피우고 또 다양한 어떤 경제, 경제도 결국에는 이 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하나의 그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책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니까 한국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